그 이제 요즘에 특히 MZ세대라고 하는 층에서 퇴사가 굉장히 잦고 또 그다음에 뭐 평생 시장에 생각이 없잖아요. 그런 세대들이. 근데 작가님께서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한 기업에서 몸 담으셨잖아요. 약간 이직이나 퇴사 뭐 이런 생각이 있는 후배 직장인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떤 말 해주고 싶으세요? 저희 세대가 약간 차이는 있겠지만, 네. 회사를 그만두면서, 회사를 다니다가, 그만두거나 이직하는 사람들이, 몇 가지 유형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네. 중에, 저희 세대 입장에서 보면, 네. 급여 때문에, 연봉이 높은데 가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런 경우는 잘 없었고요. 거의 80, 90%가 인간관계였어요. 상사를 희한하게 만나가지고, 견디기 힘들거나, 동료는 사실은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주로 네. 직장 상사죠. 그쵸, 그쵸. 상사를 잘 만나거나 자기하고 안 맞는 사람이 만나서 퇴사를 하거나 이직하는 경우가 참 많았어요. 지금은 약간 지금 N세대들은 급여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쵸, 그쵸. 그래서 근데 저는 직장에서 직장을 바꾸는 거는 참그 바로 옳지 않다는 생각을 해요. 사실은 예를 들어서 저희가 다니는 포스코에서 다른 회사로 옮기면 자기가 생각하는 돈 때문에 가는 거는 모르겠고 나머지는 자기하고 생각이 맞는 직장 상사나 동료가 기다리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보통 직장 생활 하면서 예를 들어 30년 근무하면 그중에 한 15년 정도를 자기하고 좀 편하게 지내는 상사를 만나면 참 운이 좋다고 하잖아요. 그 얘기는 반 이상은 진짜 안 맞거나 못 같은 사람 만나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인간관계 때문에 이렇게 조금 참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서 그 지금 하고 있는 일이나 직장에서 찾는 게 맞지, 그 다른 걸 추구해서 가서 한다는 거는 리스크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죠? 자기 생각하던 거하고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라. 그리고 지금 이 책에도 주로 많이 나오지만 가능하면 회사 내에서 나는 승진을 추구한다거나 그게 아니면 요새 젊은 세대는 그걸 추구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고는 들었는데 그렇다고 하면 직장 내에서 다양한 걸 해봐라. 그러면 그 신경이 분산도 되고 해가지고 거기서 활로를 탈출구를 찾을 수 있다. 나의 예 같으면 뭐 공부하기도 있고 그다음에 재테크도 있고 그다음에 사내 벤처라든지 사업할 기회도 있고 그죠? 다양한 게 있으니 거기서 찾아서 꼭 반드시 준비를 하고 가라. 이직도 마찬가지다. 울컥한 마음에 바로 그만두고 나가서 찾으면 취업 잘안 돼요. 그치? 지금 이건 한국 사회도 그렇고 다른 나라도 비슷하다고 해요. 현직에 있는 사람을 좋아하지, 퇴직하고 놀고 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채용하는 그쵸, 경우는 그쵸. 잘 없기 때문에 절대 울컥한 심정으로, 신경으로 그렇게 지르지 말라. 가능하면, 저는 직장 내에서 길을 찾으라. 그게 도저히 안 된다고 하면 충분히 준비해가지고, 경제적인 부분을 준비를 하던 또 그다음에 이직 같으면 그 회사나 접촉을 해가지고 그 이직이 되고 난 이후에 회사 얘기도 하고 그렇게 해라. 그게 가장 현명한 그 사람입니다. 그게 아니고 울컥하거나 누가 뭐 어떻게 하면 된다 하는 거 믿지 마세요. 그거 믿으면 그 아무도 책임져 줄수 없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무책임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퇴직을 앞둔 이제 선배 직장인으로서 후배 직장인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이런 얘기를 들으면, 뚜렷하게, 특별하게 해주는 얘기보다는 내 스스로한테 자문자답을 하듯이 내 스스로한테 칭찬, 하는 거, 그 다음에 후회하는 거를 한 서너 가지씩 이렇게 이 얘기를 들려줍니다. 그 중에, 생각한 게,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재테크를 해서 좀 경제적인 문제, 어려움을, 경제적인 문제로부터는 벗어났다는 거. 그래서 이걸 너무 드러내놓고 하면 별로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직장 없죠, 내에서도 그쵸. 그렇고. 그때에서는 좋아한다고 하지만 돌아서면 그쵸. 다 흉을 보고 그쵸, 그러기 그쵸. 때문에 절대 드러내놓고 할 얘기는 아니지만, 경제적인 거는 또 회사의 업무에 크게 지장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추구하라. 그 회사도 바람직한 일일지 몰라요. 또 퇴직할 때쯤 돼가지고 회사에 몸과 마음을 다 바쳤는데 이러냐 하면 안 된다고요. 그죠? 그 개인은 개인이 책임져야 되고 그죠? 나갈 때도 당당하게 나가고 퇴사할 때도 당당하게 나가고 그런 걸 갖추려고 하면 경제적인 부분은 너무 경시하지 말고 갖춰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칭찬해 주고 싶었던 거는 네. 20년간 사내 벤처를 네. 그 추구했다고 했잖아요. 네. 이 부분은 딱 건진 건 없지만 그래도 그 사업 DNA가 있어서 지금 창업도 하려고 하고 아마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오는데 네. 지금은 약간 나이들 거야 제한적이긴 하지만 네. 그런 게 계속 샘솟듯이 나오는 아이디어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도전적인 거죠. 네. 그런 부분이 두 번째고요.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학교 공부지만 박사학위를 취득한 겁니다. 네. 이게 뭐 큰 라이센스나 이런 부분보다는 이걸 통해서 좀 성숙했다. 내 스스로 네. 스스로 지적인 것도 그러지만 좀 성숙해졌다.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그 전까지만 해도 목표 지향적이고 뭐 돈도 막 그 계속 벌어야 된다 이런 생각인데 사실은 그 이후에 네. 그런 생각이 싹 가버렸어요. 오. 그래서 지금은 그것보다는 네. 좀 내면을 다지고 약간 좀 가치 그 지향적인 걸로 바뀐 것 같아요. 네. 앞으로 어떻게 살지 몰라도 그게 좀 계기가 됐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칭찬하는 것은 네. 이제 꿈을 찾게 된 거죠. 이제 직장 이후에도 준비한 단계는 아니지만 네. 사회적 기업 네. 비영리 단체를 설립해 가지고 애들한테 안전교육이나 훈련을 프로그램을 좀 보급해 보고 싶어요. 네. 이거는 일본에 고베에 있을 때 고베에 주재원을 있을 때 이게 잘하는 회사가 있더라고요. 그 벤치마킹을 꼭 하고 싶어서 한 두 번 정도 방문한 적도 있는데 이분들한테 그 노하우나 이런 것도 좀 전수받을 수 있으면 받고 해서 지금 국내에 중대재해처벌법도 있고 네, 그렇죠. 또 가끔 사고도 많이 나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은 성인들보다는 초등학생이나 유치원생들한테부터 이렇게 교육을 시키면 효과가 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활동을 지금부터 그 10년이 될지 뭐 30년이 될지 모르지만 이렇게 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들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스스로 좀 칭찬해 주고 싶은 내용입니다. 네. 또 이제 후회스러운 게 한 네 가지가 있는데, 네. 이건 뭐 지금도, 직장인들 만나고 하면 당당하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속마음을 얘기하면, 네. 성진 부분, 네. 입사 동기들 중에서 똘똘한 사람들이 많아서, 네. 참 이만 성진 많이 했어요. 많이 한 저 동기들이 또 기수였는데, 네. 성진을 말로는 포기해서 나는 내 길을 간다, 네. 했었지만, 사실은 인사철만 되고 성진 시즌만 되면, 기분이 별로 안 좋죠. 그쵸, 그쵸. 말은 안 하지만 따로 뭐 술을 먹던 해서 풀고 했는데 이 부분은 저 같은 길을 걷더라도 포기할 게 아니고 가능하면 회사에서 승진이나 이런 부분도 추구해서 정상적으로 갈 때까지는 가보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부분은 꼭 얘기해 주고 싶어요. 두 번째는 전문가 하는데 포스코의 근무하면 다 철강 전문가라고 하잖아요. 네. 사실은 철강 현장에 가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요? 그 라인에 포스코가 어떤 사람들은 대장간같이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보면 포항 강양이 강양 같은 경우 여의도에 450만 평인가에서 여의도에 뭐 네다섯 배 되고 포항도 뭐 서너 배 되잖아요. 네. 그 넓은 공간 들어가면 저 방향감도 잊어버릴 정도로 넓은데 그렇죠, 그렇죠. 무슨 철강 회사 다녔다고 철강 전문가라고 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직장 생활하는 후배들한테, 직장인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자기한테 맞든 안 맞든 네.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 그게 전문화 할 수가 있습니다. 꼭 하고 싶으면 진짜 관련되는 책을 한 10권을 읽어보세요. 그리고 책도 한번 써보세요. 그 다음에 메신저가 돼가지고 SNS나 그 다음에 블로그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게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일의 의미도 부여가 되고 하는데 저도 그랬지만, 이거 내가 왜 하는지 모르겠어. 진짜 안 맞아. 빨리 벗어나고 싶어. 이런 게, 저 직장, 그 생활에 많은 직장인들이 느끼는 감정이라서, 그럴 필요 없이 어느 순간에, 그래, 이걸 해가지고 뭐 돈을 벌든 뭐 하든 내가 전문가 한번 돼보겠다. 이렇게 하면 본인도 좋고 회사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모한 부분이 좀 아쉬웠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배우자 가족들한테, 뭐 그렇게 뭐 해준 거나 그건 아니에요. 뭐 먹고 살고 하는 거는 큰 걱정 없이 해준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개인적으로 보면 약간은 목표 지향적이고 성장 추구형이라서 네. 늘 한 얘기가 조금만 기다려라. 사실은 우리 회사도 그랬어요. 포스코가 신입사원 네. 때부터 보면 네. 포스코가 지금 월급 많이 준다. 네. 아니 최상은 아니다. 네. 지금부터 조금만 참으면 3년 후부터는 네. 최상의 국내 최고의 급여 복지를
보장해 주겠다 했는데 아니에요. 그때쯤 되면 또 체육 연대가 바뀌어요. 그럼 그분이 와서 똑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그같이 지금 젊은 세대들은 거의 잘못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좀 누리고 그때 해줄 거 지금 한반 해주고 그 시간이 지나가지고 해주고 개인 삶도 그런 것 같아요. 자꾸 미래 몇 년만 후에 그쵸, 그쵸, 그건 맞아요. 아니고 그런 것 같으면 한반 정도는 그때 누릴 거 지금 누려가면서 하는 게 맞지 않은가 그런 후회가 좀 되고요. 마지막 네 번째 좀 후회스러운 거는 취미생활이 없는 거예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대요. 특히 사무직 하는 사람들이 많이 그런데 근무하는 중에는 시간에 찌달리고 술에 찌달리고 뭐 이런저런 핑계로 하는 그런 게 없는데 지금 나와보니까 취미생활이 없는 거예요. 갑자기 뭐 골프도 하는데 잘안 늘더라고요. 등산, 독서, 취미라고 하기는 좀 그래요. 그래서 자기만이 좋든 아니면 같이 할수 있는 그런 취미생활을 직장 다니면서 꼭 하기를 좀 권해드려요. 이게 단기간에 해가지고 할수 있는 건 돈으로 뭐 메꾼다고 하는데 그게 그쵸, 그쵸. 아니고 진짜 여러 가지 하다 보면 자기하고 잘 맞고 또 혼자 할수 있는 거 같이 할수 있는 게한 서너 가지가 되면 그 자체가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도 많이 분산도 되고 또 언젠가는 퇴직 후에 그게 그 경제적인 활동으로도 될 수도 있고 평생 즐거움으로 갈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닌가. 근데 그게 제가 갖추지 못한 게 조금 후회스럽습니다. 이제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저는 직장생활을 한 30여 년 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뭐 칭찬할 만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후회스러운 것도 많습니다. 참 하루하루가 고단한 때도 참 많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중간에 그만둔다 뭐 사업한다 이런 생각도 했는데 그게 생각보다 쉽지 않거든요.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사항도 많고 그래서 직장 생활하면서도 할수 있는 게참 많은 것 같아요. 도전할 수 있는 것도 많고 또 실천해 볼수 있는 것도 많고 직장 내에서 할수 있는 것을 먼저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게 이제 대가가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사업도 될 수도 있고 공부도 될수 있고 그다음에 인생 2막을 준비할 수도 있는 것도 있고 일의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그 따분하고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니고 좀 즐겁게 가치 있게 할수 있는 일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직장생활에 너무 매몰되거나 몰입하지 마세요. 회사가 내 모든 걸다 책임져주고 퇴직 후에도 책임져준다 이런 생각은 하면 안 되고 그래서 회사 내에서 주어진 시간 내에는 열정적으로 임하고 그외 시간은 본인 자기 자신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그냥 허투루 쓰거나 대충대충 하거나 그러지 말고 차에 앉은 운전대를 잡은 운전사 같이 자기 삶을 스스로 책임지고 개척하고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뭔가 좀 꽂히는 데가 있으면 치열하게 도전도 해보고 성취해 보길 바랍니다. 물론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야 후회할 게 생기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후회할 게 없다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거 좋은 직장 생활 아닌 것 같아요. 부딪혀 보기도 하고 그리고 사업도 그렇잖아요. 많이 망해 본 사람이 꼭 성공한다고 토스 같은 경우에도 8번 망하고 9번째 성공해서 지금 사업 성공의 가도의 길을 걷는다고 하잖아요. 직장 생활에서는 넘어지고 실패해도 용인이 돼요. 그리고 조직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 도와주든지 막아주든지 해요. 동료도 그러고. 근데 회사를 벗어나서 하면 진짜 그 지옥이고 사막이에요. 아무도 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가족은 예외겠지만. 그래서 저는 직장 내에서 많은 걸 도전해보고, 실패도 해보고, 그런 경험을 많이 해보라고 꼭 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오늘 당신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퇴직 후에는 오늘 당신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이 책을 읽고 나서 꼭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찾기를 바랍니다. 진짜 루즈는 실패한 사람이 아니라 도전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구경만 하다가, 두 마리 토끼는커녕 한 마리 토끼도 못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도 저도 아닌 사람이 되지 말고 자신의 길을 찾아가지고 과감하게 도전하고 성취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